물인 겨우살이 약초들이 눈보라 치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눈 속에 묻힌 겨우살이 뿌린 맹문동이 신기하게도 파릇파릇한 녹색잎이 얼어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약용하는 뿌리도 별탈 없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약초인 누르발초도 질긴 생명력으로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겨우살이 덩쿨도 경쟁이라도 하듯 추운 겨울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우살이 약초들은 추운 겨울도 이겨왔으나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되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새로운 싹들이 잘 자라도록 영양을 소비시키지 않고 거름이 되는 모성을 보여줍니다. 인동 덩쿨은 5월에서 6월에 긴 깔때기 모양의 꽃이 핍니다. 황금색과 백금색의 꽃이 한 줄기에 서로 어우러져 핀다 하여 금은화라 했으며 꽃은 향기롭습니다. 주로 청열 해독 소염제로서 종기와 화농성 피부질환에 많이 이용되는 꽃입니다. 겨우살이 풀인 맹문동은 백합과 다년생 초로서 여름에는 햇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서 자라므로 성질이 차고 6월에서 7월에 연 자주색 꽃을 피웁니다. 가을이 되면 뿌리로 모든 영양분이 내려가 겨울 동안 비축해 두었다가 봄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게 합니다. 겨우살이 풀 수염뿌리 그 끝부분에 육질의 괴근이 여러 개 달려있는 것으로 폐결핵이나 당뇨병 또는 신경안정제로 약용하고 있습니다. 노루발초는 상록 다년생초로 숲속 옹달진 나무 아래서 잘 자라고 전초를 약용합니다. 두꺼운 둥근 잎은 뿌리에 모여나고 잎자루와 함께 꽃줄기에 황백색 작은 꽃이 핍니다. 겨울철에도 얼어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가기 위해 연하던 잎이 가을이 되자 두텁고 튼튼하게 변한 모습입니다. 누르발초는 정력감퇴, 신어요통과 관절염 등에 쓰입니다. 겨우살이 나무인 상기생은 상록기생 소관목으로 참나무, 팽나무, 자작나무 같은 화렵수의 오래된 고목에 기생하며 사계절 푸릅니다. 겨우살이 나무 열매는 10월경 노랗게 익어 연 황색 반투명체로 됩니다. 속에 끈적거리는 진이 있어 새들에 의해 다른 나무로 옮겨 번식하게 됩니다. 겨우살이 나무는 이듬해 봄에 채취하여 잘게 썰어 한방에서는 한약재료로 사용합니다. 요통, 동맥경화, 고혈압, 관절염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겨울이 돌아와도 겨우살이 약초들은 자신들의 종속을 번식시키려고 인고의 추운 겨울을 이겨낼 것입니다.